너에게는 내가 없어 마음에도 내가 없어 전부 다 다른 너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 단 한 번도 쓴 적 없어 이거라도 해야 했어 전해주고픈 마음이 잘 안 가는 사랑이었어 너도 알잖아 우리의 말들을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알잖아 그만하자 너 맘대로 해 더 이상은 안 돼 잘 지내 우리 미워하다 너를 후회하다 넌 아직 알지 못해도 어떤 이유였대도 나의 그대이길 이미 다른 사람이잖아 난 헤어진 사람이잖아 아직도 네 옆에 살고 있는 나 더 다가가지 않아도 내가 주지 못해도 너의 옆은 그 사람 이런 말도 필요 없잖아 이런 노래 필요 없잖아 그냥 너에게는 내가 없잖아 이 노래 원래 좋게 쓰려고 했어 근데 들렸어 다 망쳐버렸어 결코 잊지 못하는 나의 사랑 그대를 내가 외로우면 되잖아 내가 잘 지내면 되잖아 한번 잘해볼게 내가 바뀔게 안녕하세요. 가사? 네, 고맙습니다. 여기 벌레가 한 600마리 정도. 네, 벌레분들도 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박재정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재정입니다.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처지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박재정 씨를 볼 때마다 조금 신기해요. 왜냐하면 예능에서는 또 엉뚱한 모습도 있으시고 네. 재치 있는 캐릭터라면 무대에서는 또 이렇게 방금처럼 네. 180도 달라진 모습이시잖아요. 근데
근데 솔직히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어느 쪽이 더 실제 모습이랑 가깝다고 생각이 드신가요? 둘 다 저예요. 네, 둘 다 저고요. 저는 이제 또 노래로 음악으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예능도 저는 웃음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부분이 제게 있다면 저는 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뭐든지. 멋있습니다. 저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재정 씨에게 또 따라오는 소식어가 그만큼 좀 참 많잖아요. 아, 그래요? 고막 남친.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정말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감성 발라더. 네. 그리고 제2의 윤종신. 네. 그리고 비글. 아, 그래요?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 하는 소식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까 처음에 뭐였죠? 고막 남친.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고막 남친. 네. 네, 그럼 여러분들 네, 앞으로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게 제일 좋네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네. 앞으로 우리 박재정 씨는 고막 남친이란 소식어를 네. 네, 자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노래를 한 두 곡 해야 되는데 벌레 먹을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노래하는데 들어온 것 같아요. 한 마리가 지금 여기 안에서 노래하고 있거든요. 벌레가 지금 안에서. 제 생각엔 한 다섯 마리 정도까지는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야외 무대에서는 이렇게 벌레를 먹는 게 네. 흔해요, 사실은. 야외 페스티벌 같은 거 하면은 벌레가 이렇게 날아다닐 때 진짜 또 노래는 해야 되니까. 네. 벌레를 피할 수 없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네. 다음 이 벌레들과 함께 할 네. 함께 다음 무대는 어떤 무대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곡은 제가 규현 선배님하고 냈던 노래예요. 두 남자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이제 어떤 한 남자가 이별을 하고 요즘 혼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혼술을 하러 갔는데 또 다른 분하고 헤어져서 혼술한 남자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네, 근데 제가 이번 무대 규현 선배님을 섭외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부를 노래인데 제목이 두 남자예요. 두 남자. 남자 그래서 두 남자라는 노래를 혼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보아도 다 보이는 그대 한 모금의 입가에 쓰디쓴 아무렇지도 않은 척이 더 서글픈데 이봐요 잊지 못했나요 그대 눈에 내가 보인 건 같은 병인가요 아무도 모르게 아파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그 고약한 밤을 보냈나요 잊지 말아요 우린 미치도록 사랑했던 걸 서로의 길을 각자 가기로 한 걸 서로 안부에 아파하지 말기로 한 걸 그대 그녀도 나만큼 지우기 어려운가요 이제는 조금씩 지쳐만 가나요 나처럼 주저앉고 싶나요 자 솔직해봐요 딱 우리 둘만은 이렇게 줄은 몰랐다고 다 잘될 거란 척
잘하면 되는데 어려워. 내가 엎지른 사랑은 도무지 마르지 않아. 내 하루를 넘쳐 흐르고 있어. 못하겠어. 잘 입고 있냐고. 나만 잘하면 되는데 어려워. 내가 엎지른 사랑은 도무지 마르지 않아. 내 하루 넘쳐 흐르고 있어. 돌아와줘.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러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불러드릴 노래는 김동률 선배님의 감사라는 노래예요. 아시는 분 있으면은 그냥 들어주세요. 저도 의왕 여기 3번하고 의왕하고 가깝나? 안양도 가깝고 다 그렇잖아요. 제가 의왕에 아는 형이 또 두부 집을 해요. 그래서 두부랑 이렇게 시켜 먹으러 왔었는데 이렇게 좀 많은 분들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실 줄이야.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알약 먹듯이 벌레를 먹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살충제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불러드리는 감사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주신 나의 행복이죠. 어디에서도 나의 사랑인 걸 잊을 수 없도록 늘 함께 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랑이란 걸 아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살아가는 게 누군가 주신 내 삶의 이유라면 더 이상 나에게 그 무엇도 바랄 게 없어요. 지금처럼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누군가 주신 나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박재정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